지난 2010년 보도 전문 채널에서 종합 편성 채널로 재출범한 MBN, 알토란, 동치미 같은 프로그램들로 시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 방송국이 현재 승인 취소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방송국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긴데 도대체 MBN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유튜브 댓글로 MBN이 왜 폐쇄 위기에 놓인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MBN의 승인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건 지난 2010년 종편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종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최소 3천억 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했는데 MBN은 모자란 자본금 600억 원을 임직원 등의 명의로 대출받은 뒤 회사 주식을 사게 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몄다. MBN은 직원들이 차명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 정리하자면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해놓고서 외부에서 돈을 투자받아 자본금이 늘어난 것처럼 한 것이다. 게다가 MBN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8년까지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사나 증권선물위원회와 법원 등은 이를 분식회계라고 봤다. MBN 측은 앞서 언급한 일련의 불법행위들을 모두 인정, 법인과 경영진이 1심 재판부로부터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을 경우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업무, 광고를 중단하거나 허가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더욱이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위 사실로 방송사업자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취소가 행정처분 기준이다. 종편으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중징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저희의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서류가 위기에 의한 허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승인해줄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이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원천적으로 승인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승인을 취소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실제로 MBN이 승인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바로 방송국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한 순간에 수백여 명의 직원들이 생계를 잃을 수도 있는 만큼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새 사업자를 찾는 절차가 이뤄진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MBN 측에 승인 취소나 6개월 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대상자라고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방통위는 MBN 경영진을 상대로 행정처분 수위와 관련해 청문회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수요일마다 열리는 전체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 내로 방통위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떤 결정이 이뤄지든 불법 행위를 종용한 사주와 경영진 때문에 죄 없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주 업로드 일정과 영상 주제를 올리고 있으니 구독하고 보고 싶은 영상만 골라보는 걸 추천한다. 모두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지금은 짱구는 못 말려의 흰둥이 대본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